주식회사 세성은 세종특별자치시 중심 상업지역 내 쇼핑몰 거리인 어반아트리움의 네 번째 쇼핑몰을 개발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경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두가 반대했지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첫 느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정으로 집중해서 결국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성공으로 이끌어냈고 현재 착공을 시작해서 열심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피폴라라스퀘어는 세종시 나성동 중심상업지구인 2-4생활권 어반아트리움 피포 구역에 들어서는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테마형 명품 쇼핑 공간입니다. 라라스퀘어의 라라는 불어로 활기찬, 기분 좋은, 건강하고 맑은 느낌을 표현합니다. 그 이름처럼 피폴라라스퀘어는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의 기본적인 문화 욕구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상업시설을 넘어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공연장, 캐릭터몰, 쇼핑몰, F&B, 오피셀 등을 아우르는 고품격 복합 문화 공간이 될 피폴라라스퀘어는 동부건설, 신성건설의 노하우와 사무종합건축사무소, A모듈건축사무소 등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사 사무소의 설계가 만나 세련된 건축미와 미래형 복합상업시설의 기능을 지닌 독특하면서도 수준 높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평가받아 조선일보가 주최한 2021년 미래건축문화대상에서 복합상업시설 부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희 피폴라라스퀘어의 위치는 세종아트센터, 국립세종박물관 단지, 국립세종어린이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연결한 다원 집객 라인으로 끊임없는 상주 수요 확보를 흡수하는 최대 집객력을 갖춘 최고의 입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청사 및 행정기관 등 상주 근무자 수요가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광역교통요지의 입지를 지닌 세종을 대표하는 상업시설 프리미엄을 가진 핵심 상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BRT 노선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세종 KTX역 건립, 나성동 지하철역 신설 등의 인프라 구축이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피폴라라스퀘어는 라바 캐릭터 특화 쇼핑몰로서 라바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이라는 모든 연령대를 타겟으로 하는 코미디 애니메이션입니다. 라바는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세계에서 더 알려진 한국 고유의 애니메이션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저희 쇼핑몰의 라바는 세종시의 어린이와 주변 도시들의 청소년, 성인 연인들이 좋아하고 방문하고 싶어지는 건축물을 지향하는 의미로 선택한 캐릭터로 특화된 쇼핑몰입니다. 또한 피폴라라스퀘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융합 쇼핑몰로서 저희는 피포 입주 상인 입장에서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주변 도시의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아니라 쿠팡 등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포에 입주하는 모든 매장은 동일한 제품으로 피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온오프라인의 쇼핑몰 운영을 통해 중부지역의 가장 실속 있는 쇼핑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 세종시의 피폴라라스퀘어는 세종시의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중심 도시로 계획된 곳이며 행정 수도로서의 자격을 갖출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 중에 피폴라라스퀘어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과 유사한 위치입니다. 세종시 피폴라라스퀘어 옆에는 위에서 설명한 오페라 공연이 가능한 아트센터, 미국 워싱턴 DC 박물관 단지와 유사한 세종 박물관 단지, 도심 항복판에 국립 수목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폴라라스퀘어의 부동산 가치는 날로 증대할 것입니다. 과거 20년, 10년 전에 삼성동 코엑스몰의 가치를 그 시대에서 예상한다면 지금의 세종시 피폴라라스퀘어라 생각합니다. 저 박대희와 주식회사 세성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복합 쇼핑몰로서의 가치를 추구하고 미래의 탁월한 부동산 기대 이익은 물론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